이용, 이응, 시옷, 기억, 시옷? 저기 뭔데? 암살교실? 암살교실? 어. 요새공습. 어, 요새공습. 요새공습. 인생교실? 인생교실? 인생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아, 좀 철학적인데? 그니까. 인생감사? 오산 안생.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기후환경융합센터 연구위원 정희정입니다. 오늘은 이 초성 퀴즈 어떻게 정답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답은 온실가스거든요. 네, 오늘은 온실가스에 대해서 쉽고 재밌게 알아보고 또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톡 시민 클래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 들어본 적은 있을 것 같아요, 온실가스. 근데 많이는 들어봤는데 막상 뭔지 스스로 설명을 해보자 생각을 해보면 좀 막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온실 효과라는 말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요. 뭐 여러분들 비닐하우스 온실 들어가 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바깥에는 춥더라도 안에 들어가면 따뜻해서 뭐 열대 과일도 그 안에서 자라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요. 온실가스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 중에서도 이 지표면 가까이에서 열기를 가둬두는 역할을 하는 그런 가스를 온실가스라고 해요. 네, 근데 그 온실가스는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너무 추워서 살 수가 없어요.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적당한 온도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는 온실가스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너무 많아진 이유가 따지고 보니까 다 우리 인간 때문이다 라는 그런 과학적인 연구자들의 결론이 나왔는데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또 오늘 이야기해 볼 건데요. 지구 온난화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랜 시간을 두고 봤을 때 지구의 온도가 점점 상승하고 있는 것을 지구 온난화라고 불러요. 근데 그거 지구 온난화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지구가 더워진다라는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거 외에도 그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가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예를 들어서 해수면이 상승해서 어떤 섬나라들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현상들도 다 포함해서 기후변화라는 말을 씁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정말 누구는 죽어가고 있고 생물종은 멸종되고 있는데 그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표현이 되지 않는 말이라는 그런 지적과 반성에 따라서 기후변화라는 말 말고 또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언어를 용어를 만들어서 요새는 기후변화보다는 기후위기라는 말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기후위기 이렇게 다 같은 현상을 이야기하는 표현이지만 다 의미가 다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주로 기후위기라는 말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기후위기 이야기할 때 저는 떠오르는 사고가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젊은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어느 건물이 무너진 사고였는데요. 경주에서 대학생 신입생 환영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신나는 비보이의 공연도 보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갑자기 건물이 붕괴한 거예요. 경주 지역에는 평상시에 눈이 많이 안 왔는데 그날 그 해에는 거의 열흘이 넘게 눈이 계속해서 내렸고 굉장히 많은 양의 눈이 건물 위에 쌓이면서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깔렸고 건물에 그리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고가 일어난 거는 이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는데요. 저도 역시 그 사고를 잊지 못하고 늘 염두에 두고 기후위기 이야기할 때마다 언급하곤 하는데요. 그게 바로 온실가스로 인한 사고였거든요. 기후가 점점 변해서 옛날에는 최근 100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던가 눈이 많이 온다던가 최악의 폭풍이 온다던가 태풍이 온다던가 하는 일이 자주 벌어질 겁니다. 앞으로는 그 원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온실가스 때문인 겁니다. 오늘 제가 또 소개시켜드릴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에게도 기후위기가 닥쳤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남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나라 바누아투라고 해요. 바누아투는 지금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자꾸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나라예요. 온실가스 이야기하다가 왜 바누아투 이야기를 하는지 좀 의아하실 거예요. 근데 왜냐면 바누아투라는 나라는 온실가스하고도 많이 관계가 되어 있고 특히 한국하고도 관계가 많고요.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경주의 체육관 붕괴사고하고도 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경주의 체육관 붕괴 사고가 일어났던 바로 다음 해에 초강력 사이클론이 바누아투를 전체를 다 초토화한 거예요. 당시에 인구가 27만 명이었는데 20만 명이 피해를 입었어요. 건물 중에 80%가 다 무너졌어요. 그 다음 해에 한국에서 그 나라에 학교를 지어줍니다. 근데 그 학교를 지은 사람이 아까 얘기한 경주 체육관 붕괴 사고에서 세상을 떠난 한 여학생이 그 나라에 학교를 지은 거예요. 유족 보상금이 나왔는데 그 돈으로 부모님들이 가난한 나라에 학교를 지어서 우리 딸이 원래 꿈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했던 그런 꿈을 가진 딸이었기 때문에 딸의 꿈을 이뤄줘야겠다라고 해서 그 바누아투라는 나라에 학교를 지은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경주의 체육관 붕괴 사고, 그 다음에 바누아투에서 일어났던 초강력 사이클론으로 인해서 거의 국가 전체가 다 초토화되는 그런 사고들이 다 온실가스로 인한 사고였고요.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위기, 예, 이거는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기상재해가 일어날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많은 생명체들은 멸종되고 뭐 아름다운 건축물들도 무너지고 해변가에 있는 도시들은 다 또 침수될 수도 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예기치 못했던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고 인명사고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거를 기상재난, 기후재난이라고 하죠. 이 기후재난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은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실천이기도 한데요. 실생활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천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학생들이니까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을 텐데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급식 먹을 때 잔반을 적게 남긴다던가 이런 것도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실천일 거고요. 그리고 식당에서 카페에서 어떤 메뉴를 시킬 때 이 메뉴가 원료는 어디서 왔고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얼마나 많이 배출됐을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는 것보다 채식 위주로 식생활을 하는 게 건강에도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고기 먹는 양을 줄이는 것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그리고 너무 잘 알겠지만 일회용품 안 쓰는 거, 그리고 쓰레기 분리 배출할 때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분리 배출하고 또 씻어서 내놓는 그런 실천들도 자원 재활용의 중요한 실천입니다. 오늘 온실가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잘 이해가 되셨는지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 네. 말씀해주세요. 소나 대기가 온실가스의 주범이라고 들었는데 네. 어느 정도로 온실가스를 방출하는지. 맞아요. 소와 돼지가 억울할 거예요. 근데 실은 왜냐하면 소, 돼지는 뭐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밥 먹고 또 뭐 소화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인간들이 먹기 위해서 너무 많은 소와 돼지를 키우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소와 돼지가 사료를 먹고 소화시키고 배변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트름을 많이 하면서 또 메탄이라는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면서 기후위기의 주범이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고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전 세계 온실가스에서 11%나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식생활을 바꾸는 것만 해도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위기를 좀 완화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 있으신 분. 아, 네. 그 개인이 실천해도 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이
비교적 더욱더 방대할 것 같은데 네. 기업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네, 아 맞습니다. 기업이 아무래도 큰 공장도 돌리고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하면서 온실가스를 굉장히 많이 배출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건설회사 이런 데들은 큰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공사를 하면서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갯벌이라던가 산림을 굉장히 큰 규모로 다 없애고 파괴하는 그런 건설 공사를 또 많이 하죠. 그런 공사에 참여하지 말라고 기업에게 또 목소리를 낼 수가 있죠. 호주의 청소년들이 시위를 한 적이 있어요. 호주의 석탄 수출 시설에 큰 투자를 하겠다고 한 것을 알고 청소년들이 석탄을 수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전 세계가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니까 석탄 수출 시설에 투자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소년들의 시위에 귀를 기울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위가 있고 이틀 후에 더 이상 석탄 수출하는데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소비자들 또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기업을 큰 기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강의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느낀 점 혹시 이야기해 주실 분 있으시면 네, 손 들어주세요. 네. 민주시민의 입장으로서 조금 더 환경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지구잖아요.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150살까지 살기 위해서도 온실가스 줄이는 실천 오늘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민주시민으로서 온실가스 줄이는 실천 열심히 하자는 생각 잊지 마시고 강의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오늘의 톡 시민 클래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정리.